안녕하세요. 오예오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림 그리는 일상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는 내 주위에 있는 사물과 나의 하루를 주로 그리고 있어요. 고등학교 야구장이 창문 바로 앞에 있어서 훈련하는 선수들의 소리가 아주 시끄럽게 들려요. 얼마 전에 제가 새로 식물 하나를 들였어요. 거북등 알로카시아라는 식물인데요.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주로 자연에서 영감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식물 그림 그리고 초록색 나무들을 많이 좋아하고 자주 그리려고 하고 있어요. 동그란 돌멩이도 몇 개 그려주면 끝이 납니다. 이번엔 바로 옆에 있는 노트북으로 시선을 옮겨볼게요. 삐뚤빼뚤한 선도 매력이지만 직선으로 그려야 될 때는 꼭 반드시 직선으로 그려야 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림의 기초는 선 긋기니까 저도 노력할 예정이에요. 어디 구멍난 곳이 있었나봐요. 다시 찾아서 선을 긋고 색을 칠해줍니다. 이번엔 맥북의 덕 아이콘을 그려줍니다. 아주 작게 보이는 거라 조그만하게 색으로만 칠해줄 거예요. 아주 작은 사이즈의 그림을 확대해서 그렸더니 온통 깨져 보이네요. 아이콘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해볼게요. 노트북 화면엔 뭘 그릴까 하다가 따뜻한 느낌이 나는 산으로 그림을 그려보았어요. 핑크색으로 산을 그렸더니 왠지 벚꽃이 핀 산인 것 같기도 해요. 왠지 심심하니까 나무 몇 개만 더 그려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왠지 심심해 보여서 햇님까지 더 그려버렸어요. 노트북 키보드를 그리는 걸로 마무리합니다.
그림 속 라탄 피크닉 바구니를 주워가지고 신나했던 기억이 나요. 오일 파스텔 드로잉이 인기가 많아지면서 저 50색깔 제품 구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핀터레스트를 보다가 귀여운 그림을 보고 바로 따라해 보았습니다. 인스타그램 피드를 보다가 예쁜 사진을 발견했는데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려보았어요. 르라보 핸드로션과 워시인데 히노키 향이라고 해요. 숲속에 간 느낌이라고 하는데 정말 궁금했어요. 갖고 싶은 걸 그리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국내 여행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여기는 강원도 평창에 있는 청옥산이라는 곳이래요. 언덕 가득 데이지꽃이 활짝 피어있었다고 해요. 책을 읽다가 그린 그림도 있고요. 베니스 여행 갔던 사진을 보다가 젤라또가 먹고 싶어서 그림도 그렸어요. 앞으로도 그린 그리는 일상으로 또 다시 올게요.